목사 두 명이 교회에서 칼부림을 벌이다 두 사람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. 과거 친분이 두터웠지만 금전 문제가 얽히면서 서로 폭로전을 벌이다 이 결국 칼까지 겨누게 된 겁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목사 68살 황모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후배 목사 47살 박모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금천구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. 황 씨는 도착 당시 이미 격분한 상태로 품 안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. 황 씨는 사무실로 들어가 커피를 내오는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박 씨는 흉기를 빼앗아 황 씨를 찌르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. 찔렀는데 그 칼을 찌른 칼을 뺏어가지고 다시 찌른 거죠. 그 두 사람이 같이 칼에 찔려진 상태죠.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1년까지 같은 교단에 속한 선후배 목사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. 하지만 금전 문제와 함께 교단 선거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. 그린 눈도 갚지 않고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고 속여서 3명 죽여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열받으니까 두 사람 모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. 경찰은 두 사람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